다니엘아 축하한다. 너는 진화 심리학자들이 아직도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난제를 한 큐에 풀어버리고 말았다. 장하다 새끼야. 하지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해. 너는 네 빡대가리를 동원해서 인간 부성애의 진화라는 난제를 완전히 호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어. 조금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난제를 해결했다고 완전히 착각했어. 뭐가 난제냐고? 인간 아빠와 침팬지 아빠를 비교해보자. 인간 아빠의 부성애가 인간 엄마의 모성애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온갖 동물들에 비하면 엄청난 수준이야. 반면 침팬지 아빠가 정자를 제공하는 것 말고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은 거의 없어 보여. 이 차이는 왜 생겼을까? 왜 인간은 침팬지와는 달리 겁나게 강력한 부성애가 진화했을까? 왜 인간은 침팬지와는 달리 결혼을 하도록 진화했을까? 진화 심리학계에서는 결혼의 핵심이 암컷과 수컷의 공동 육아라고 보고 있어. 그렇다면 인간 부성애의 진화라는 난제와 인간 결혼의 진화라는 난제는 사실상 같은 거야. 여전히 진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잘 몰라. 내가 나름대로 진화 심리학 문헌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인간 부성애의 진화 또는 인간 결혼의 진화에 대한 핵심 가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한 꼴을 못 봤어. 그런 논문 있으면 대보라고. 나도 한수 배워보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새끼는 이게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물론 너처럼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새끼에게는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 다니엘이 이 영상에서 인간 부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여자가 성적으로 겁나게 진취적이도록 진화했다는 황당한 다니엘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야. 그러기 위해 부모 투자에 대해 진화 심리학 엉터리 강의를 하게 된 거야. 여자가 성적으로 진취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니엘은 부모 투자에 대한 황당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다니엘은 퍼렌털 인베스트먼트를 부모 투자가 아니라 굳이 부양 투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 튀는 번역어로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삑사리야. 다니엘에 따르면 인간과는 달리 일부일처제를 안 하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큰대. 아 씨발. 부성애의 진화에 대해 다니엘이 어떤 개소리를 하는지 비판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막히네. 대다수 인간들이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살기 시작한 건 인류 역사 또는 인류 진화사에서 지극히 최근일 뿐이야. 원시 부족 사회나 전통적 농경 사회는 압도적으로 일부 다처제 사회였다고. 물론 고릴라의 일부 다처제, 이부 다처제, 삼부 다처제 등에 비하면 인간의 결혼 체제가 일부일처제 쪽에 더 가깝긴 해. 하지만 대다수 유부남의 아내가 한 명뿐이라고 해도 아내를 여러 명 둔 유부남들이 있다면 그 사회를 일부 다처제 사회라고 봐야 한다고. 인간과는 달리 결혼을 안 하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큰다고 말하면 더 정확하고 좋잖아. 왜 굳이 일부일처제라는 단어를 쓰냐고. 부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냐? 결혼을 안 하는 종 또는 수컷이 부성애를 발휘하지 않는 종에서는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큰다고? 다니엘은 침팬지 이야기를 해. 아기 침팬지는 그냥 알아서 엄마에게 잘 매달린대. 이런 면에서 인간 아기와는 엄청나게 다르대. 물론 다르지. 침팬지는 아기일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보다 힘이 엄청나게 더 세다고. 그런데 엄마에게 잘 매달리는 것하고 알아서 잘 크는 것이 똑같아 보이냐? 도대체 아기 침팬지가 엄마에 왜 매달리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냐? 엄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잖아.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알아서 잘 크는 거냐? 그리고 너 혹시 그거 아냐? 엄마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갓난아기 침팬지가 알아서 잘 큰다기보다는 굶어 죽는다는 걸. 이게 그렇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거냐? 내가 왜 너를 빡대가리라고 놀리는지 이제 좀 감이 오냐?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다니엘이 인간 부성애의 진화라는 난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 다니엘은 모성애도 부성애도 없어서 자식이 진짜로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종들과 침팬지를 포함한 수많은 포유류에서처럼 엄마 혼자 자식을 졸라 열심히 돌보는 종들을 짬뽕하고 있어. 인간 아기는 매우 취약해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서 자립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 그런데 엄마와 같이 있는 아기는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엄마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침팬지 가족은 아빠의 도움 없이 그런 식으로 살아.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부성애 또는 결혼이 진화했다고. 아빠도 육아에 엄청나게 참여한다고. 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 아기가 겁나게 취약하다는 논거 말고도 무언가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그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진화 심리학자들이 여전히 뺑이 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빡대가리라는 필살기로 완전 무장한 다니엘은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버렸어.
인간 아기가 겁나게 취약하다는 이야기만 하면 인간 부성애의 진화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착각은 네 자유야. 하지만 그 빡대가리로 진화심리학 강의 시긴 한다고 큰 소리를 치니까 존나 재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존나 조롱을 당하면서 존나 두들겨 맞는 거야. 이젠 좀 쪽팔리냐? 그럼 반성문 영상이라도 한 편 만들어 올리든가. 혹시 도계자 영상 만들더라도 헛된 기대는 하지 말거라. 16분짜리 이 영상을 존나 조롱하면서 존나 조지는 나의 영상들은 너의 반성문 영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될 거란다. 그 후에는 생각을 좀 해볼게. 네가 도계자를 존나 박으면 내가 조롱은 자제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비판해줄 수는 있을 거야. 물론 내 비판은 조롱 여부와 상관없이 존나 날카로워서 피가 철철 흐르게 될 거야. 하지만 너 같은 빡대가리라면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서 실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 그게 빡대가리의 특권 아니겠냐?